임금이 된 궁에는 불쌍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자기를 버린 신라 왕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광기를 부리곤 했다. 지난날의 겸손함과 명석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서 신하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했다. 궁예는 이미 예전의 궁예가 아니었다. 우울증과 광기가 심해 사람을 의심하고 성격마저 포악해졌다. 거기다가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이 내려와 백성을 잘 다스려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였다. 궁예는 점차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밖으로는 왕건으로 하여금 후백제의 나주 등을 점령하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호화스러운 황궁을 짓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잃어가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 뜻을 그스르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으며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말리는 왕후와 두 왕자를 처참하게 죽일 정도였다. 궁예의 이런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심적 불안으로 인해 점차 몰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 궁예가 임금으로서의 자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신하들이 뜻을 모아 반역을 도모하여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 처음에 망설였던 왕건은 불의를 치는 것은 반역이 아님을 깨닫고 의연히 이를 받아들인다. 이 사실을 들은 궁예는 옷을 바꾸어 입고 명성산으로 도망치게 된다. 명성산으로 도망친 궁예는 이틀 밤을 숨어 지냈다. 그러나 배가 고파 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마을로 내려와 보리이삭을 잘라먹었다. 그러던 중 농부에게 신분이 드러나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왕건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궁예는 그가 세운 왕국과 함께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